알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차입자. 차입자가 나오는데, 차입자는 누구? 돈 빌리는 사람이에요.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뭐라고 해요, 이거? 돈 빌렸는데 안 갚는 거. 채무 불이익. 그래서 여러분, 돈 빌렸는데 본인이 돈 갚을지 안 갚을지 누가 결정해? 돈 빌렸어요. 내가 돈 갚을 건가 안 갚을 건 누가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안 갚으면 또 돼요. 예? 예? 그래서 채무 뭐 한다? 불이행을 해요.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디폴트. 그러면은 대출자는 골치 아픈 거야. 아이, 돈 빌려줬는데,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야, 골치 아파. 그럼 그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돈 안 갚았어요. 그럼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 부실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그 위험은 누가 안는다? 대출자가 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금융계에서 여러분 대출해 줄 때 뭘 많이 보세요? 여러분 뭐를 많이 봐요? 신용도, 은행의 거래실적, 연체실적, 그 다음에 뭘 봐요? 자가냐, 전세냐, 그리고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자동차 있느냐 없느냐, 결혼했느냐 아니냐. 여러분 결혼하면요 도망칠 가능성이 많이 없거든요. 혼자 살면 도망칠 가능성이 많다. 대출 금액이 막 줄어들어. 결혼하면은 대출 금액이 늘어나.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 그런 것도 처음 보네, 우리나라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근데 또 있어요.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갚을 수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조기 상환이라고 해. 조기 상환을 만기 전에 뭐 한다? 변제한다.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 전에 뭐 해요? 변제를 하는 거. 그럼 차입자가 돈을 미리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또 누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또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위험은 누가 안게 되는 거?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 자, 여러분 그 은행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돈을 빌려와야 돼요. 어디? 예? 선진국 금융계에서 쌍금리로 빌려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과 여러분에게 대출해 주는 금리 있거든요. 이 금리 차이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요, 금융기관 위험이 더 높아져요. 그게 무슨 위험? 거기 나오는 우리가 이자율, 금리 위험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에 여러분 정부 요즘 규제를 많이 한대. 이 정부의 시장에서의 규제 환경,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출자가 안게 될 위험, 이런 위험을 무슨 위험? 법적 위험. 자, 그리고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그럼 그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을 매각을 해서 현금 조달했는데 이게 어렵다. 예? 현금화가 어렵다. 예? 대출 채권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려운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유동성 위험. 뒤에 가서 한번 배울 겁니다. 유동성 위험.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설회사가 자산은 많은데 갑자기 현금이 안 들어와서, 미분양으로 인해서 현금이 안 들어와서 자산은 많은데 미분양 주택도 자산이거든요. 현금 분양에 대해서 현금이 안 들어와요. 그 부도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흑자부도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예? 미분양이 많아져서 부도가 생겼다. 예, 그런 용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현금화가 어려운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다. 그래서 요즘 기업의 유동성이 어렵다. 그러면 현금화가 어렵다는 거죠, 자산에.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거기 교재로 갑니다. 이 31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선은 또 별표 두 개를 할까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고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 가지 대출이 있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가 무슨 대출? 고정금리. 자, 대출 실행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만기까지 금리가 뭐가 됐다? 고정됐다. 만기까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것.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무슨 금리? 고정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슨 금리? 보급 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9% 정도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그럼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우선 시장 이자율. 자, 여러분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우리는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여러분 이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저당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계속 높다. 시장 이자율이 계속 시장에서 상승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요,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뭐를? 이익을 얻겠지만 대출자인 누구? 금융기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를 본다?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때 금리 변동,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안게 돼요. 금리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럼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인상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자, 시험 문제 요걸 많이 출제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요걸 두 번 정답 물었어요. 요게 뭐 할 때? 낮을 때. 두 번 정답.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합니다. 여기서. 시장 이자율이 뭐보다? 시장 이자율이 뭐보다?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때. 요걸 출제를 했는데, 자, 차입자는 뭐를?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뭐를? 이익을 얻는데, 이때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서 생기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차입자가 안게 돼요. 그러면 이때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때 조기 상환을 하는데, 조기 상환을 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쌍금리로 융장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다시 융자받는다. 리가 다시 제자예요. 리파이낸싱. 파이낸싱 아까 금융이라고 했어요. 다시 융자를 받는 것, 요걸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뭐라고 해요? 재금융을 대환대출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요걸 통해서 조기 뭐 한다? 상환을 하게 돼. 그러면 대출자는 어떻게 돼? 대출자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될 위험이 상실되니까 대출자는 뭐를? 조기 상환 위험을 안게 돼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안게 되니까 대출자는 벌칙, 차입자가 돈을 미리 갚으면 벌칙으로서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료로서 뭐한다? 부과한다는 거죠. 부과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 들어보셨죠? 중도 상환 수수료 뭐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로 한번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 야, 엄청 많네요. 91%를 차지하는 뭐죠? 변동금리 대출. 자, 또 볼까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과 차입자 사이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뭐 한다? 변동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변동금리 대출이 여러분은 받아봤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뭐? 거기 보면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줬다? 가산 금리를 대줬죠. 가산 금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차입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 실적, 거래 실적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신용도. 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1등급부터 몇 등급? 10등급까지 있어요. 신용등급. 근데 옛날하고 달리 요즘에는 신용등급을 뭘로 환산했어요? 점수제. 몇 점 몇 점이잖아요. 1000점까지 해서 몇 점이냐.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용정보에서요. 그럼 본인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신용도. 근데 이것은 대출 받을 때 대출금리 결정할 때 필요로 하고요. 대출 중간에는 변하지 않아요. 가산금리는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 결정할 때 필요할 뿐, 대출 중간에는 변동하지 않는다.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금리 결정할 때 필요할 뿐.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는 뭐다?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요. 자, 그러면, 이때 기준금리가 나오는데 이 가산금리를 우리는 오형 가중금리 위험을 가중했다. 위험은 리스크고요. 스프레드. 위험 스프레드라고 해. 스프레드. 자,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 지표, 인덱스인데 이 지표가 되는 금리는 우리는 과거에 2012년 말 되기 전, 2012년 말 되기 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양도성, 예금, 증서 하나인데 이게 이자율 조정 주기는 몇 개월? 3개월. 그럼 1년에 몇 개월? 12개월이니까 1년에 몇 번 변한다? 4번 변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12년 말에 도입된 게 있거든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에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은행 전체 대출금리를 결정한 금리를 결정한다? 문제가 생겼단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은행에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도입된 게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3대에 있어요. 3개. 은행 채권 발행, 양도성 예금 증서 발행. 여러분이 은행에 정기예금 가입을 하죠. 이 정기예금. 이 세 가지가 3대 자금 조달 비용인데 이 3대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치.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균을 구해요. 이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걸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코픽스라고 해요. 영어로 뭐라고?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코픽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코픽스. 들어보셨죠? 코픽스. 앞에 은행 가면요. 거기 6개월짜리 몇 프로 고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 요즘 은행이 보니까 6개월짜리 고시됐대요. 네? 뭐 1년도 있는데 6개월짜리가 지금 고시됐어요. 네. 그래서 코픽스는 신규, 여러분 대출 처음 받을 때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있을 거고 대출 잔액, 대출 잔액 기준 코픽스인데 어느 걸 여러분 적용을 한 건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가산금리가 아니라 이 금리가 CD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라서 뭐가 오른다? 대출금리가 뭐한다? 상승한다. 이것은 21회 시험에 출제했죠. 반대로 뭐가 하락하면 코픽스 CD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대출 중간에 변하는 것은 뭐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한다. 가상금리가 아닙니다. 대출 중간에 변화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화한다는 것. 자, 이걸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자율 조정 주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자율 조정 주기 요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짧으면 어떻게 돼? 3개월이 아니라 뭐 2개월, 1개월 짧다.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뭐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자는 손해를 봐요. 채권자는 손해를 보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분 나쁘니까 대출 금리를 뭐 올려버려야지. 대출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무슨 거?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대출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짧을수록 신속하게 뭐 한다? 전가를 시켜. 떠넘기는 거야.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뭐 할수록? 짧을수록. 신속하게 전가시켜버린다. 금리 변동 위험. 이 질문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대출. 또 시험에 많이 나온 질문.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변동, 금리, 대출이 뭐보다 작아요?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거든요. 이게 낮아.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는데, 낮은, 네, 변동, 금리, 대출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초기 이자율이 변동, 금리, 대출이 낮은 이유. 여기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뭐 한다? 부담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를 부담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 한다? 부담하기 때문에 낮다, 이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에서는 인상해서 넘기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의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 낮은 이유가 된다. 자, 321페이지 보시면은, 자, 원금 균도. 자, 여러분, 대출 상환 방식은 매년 출제입니다. 올해 출제입니다. 자, 올해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작년은 계산 문제 출제했거든요. 여러분 29회와 31회, 여러분 26회, 28회, 29회, 31회는 계산 문제. 예? 올해는 이론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데 하여튼 출제 세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금 균등. 자, 말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항상 말 해석 잘 내세요. 원금을 뭐 한다? 균등하게 상환한다. 야. 이걸 약어로 CAM.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게요. 대출금.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대출금 1억. 대출기간을 뭐라고 해요? 융자기간, 만기인데, 만기 몇 년? 10년. 10년. 자, 10년으로 보고, 우리 연 이자율. 연 이자율. 고정금리로서 몇 프로? 5%. 다른 건 변화가 없고 이렇게 주어졌다. 자, 매년 여러분 우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면 매년 상환 조건이냐
아니면 매년 상환 조건이냐 아니면 매월 상환 조건이냐 두 개입니다. 자, 매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매년으로 가겠습니다. 매년 원금 상환에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금액. 대출받은 금액 얼마죠? 1억 원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주면 돼. 대출 기간 몇 년? 10년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1회차 얼마? 1회차에 1000만 원. 2회차도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가서 몇 년? 10회차도 1000만 원. 이렇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뭐 한다? 균등하다. 1000만 원 균등하다. 똑같다. 자, 그래서 원금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원금 상환액은 만기까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똑같다. 수평선. 원금 상환 곡선은 뭘로 나타난다? 수평선. 이건 백화점 갔습니다. 백화점 가서 여러분 할부로 10개월 물건을 샀어요. 이때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이자가 계산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백화점 할부하면 딱 떠올라야 돼. 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백화점 할부.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도 갚아야 되죠. 뭐, 여러분. 이자는 항상 매 기간 말에 융자 잔고. 자, 여러분, 융자 잔고를 뭐라고 배우냐면 미상환된 원금. 매 기간마다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해요. 그럼 얼마? 돈 아직 안 갚아서 처음에 돈 안 갚았습니다. 처음에 돈 안 갚았으니까 얼마? 대출받은 금액? 1억 원. 몇 프로? 연이자율? 5% 했더니 얼마야? 500만 원이지 뭐. 더 해주면 처음에 돈 갚는 금액 얼마? 처음에 얼마? 1,500만 원. 이게 바로 뭐죠? 원금 플러스 얼마?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첫 해에 1,500. 그럼 두 번째는 얼마? 두 번째는 돈 1,000만 원 갚았어요. 1,000만 원 갚으니까 융자 잔고 얼마? 돈 갚았으니까 1,000만 원 갚았 1억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 이번은? 9,000만 원이지. 예? 돈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 9,000만 원 몇 프로? 5% 하니까 얼마? 450. 1,450이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원금이 일정 금액 갚으니까 융자 잔고도 일정 금액 얼마? 1억 원, 1억 원, 9천만 원, 8천만 원, 일정 금액 1천만 원 줄어들어. 동일한 금액 갚으니까. 이자도 줄어들어. 일정 금액 얼마? 50만 원씩. 1,500, 이자가 얼마? 500, 450, 400, 350. 일정 금액 50만 원씩 줄어들어. 그러면 원리금도 일정 금액 50만 원씩 줄어들어. 되겠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돼? 그림을 보면 이자는 처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450, 400, 350 일정 금액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뭘로? 직선으로 나타나요. 이자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에 만기,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인데.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얼마? 1,500, 1,450, 1,400, 1,300 이렇게 하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이게 CAM. 원리금이 처음에 어떻게 돼요? 1회차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하죠. 자, 그래서 누구? 은퇴.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인 봉급 생활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이 바로 뭐죠? CAM,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은퇴 예정자인 봉급 생활자,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 자, 처음에 얼마? 자, 요게 대출금이에요. 대출받은 금액이다. 얼마 지금 대출받았어요? 1억. 그 다음에 얼마? 1회차 돈 1000만원. 1회차에 돈 1000만원 갚았으니까 얼마? 9000. 그 다음에 얼마? 8000, 7000. 1000만원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처음에 1억이잖아요.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 1000만원씩 일정 금액 줄어드니까. 요게 CA야. 만기 되면은 대출금 뭐? 전액 상환하니까 융자 잔고는 만기 되면 뭐가 돼? 제로. 만기 되면 돈 다 갚았으니까. 그림 이해되죠? 그럼 이제 원금 균등은 끝났어. 이제 원리금 균등 갑니다. 자, 원리금 균등.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죠? 29회와 31회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26회, 28회 계산 문제. 자, 그럼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죠? 원리금 균등. 자,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뭐 한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렇게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하게 뭐 한다? 상환해 가는 방식이다. 이것을 CPM이라고 해요. CPM. 자, 여러분, 우리 투자론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 자, 시험에 요 그림 잘 이해를 합니다. 투자론에서 배운 거 복습. 자, 만기로 가까이 갈수록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뭐다? 우하향하는 곡선. 원금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 요 그림. 자, 보니까 뭐와 달라요? 원금 균등과 그림이 다르죠? 이때 처음에 초기로 갑니다. 초기는 어떻게 돼? 초기 1회차일 때는 이자는 가장 많고 원금은 가장 낮아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난다. 이게 시험에 한 네 번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기 이 기간에 약 몇 분의 3분의 2. 자,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반 50%가 상환된다.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몇 분의 3분의 2.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어떻게 돼? 1억에 뭐? 반. 대출 기간 10년에 반, 5년이 지나면은 대출금의 반이 상환된 거야. 원리금 균등과 다릅니다. 자, 요 금액과 원금과 이자를 대여준 이 금액이 바로 뭐죠? 이 금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 이 금액이 만기까지 이렇게 똑같다.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이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질문 또 갑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질문을 보면은 얘기해요. 자, 기간이 이 정도 경과했을 때 원금은 얼마? 이만큼 늘어났지만 똑같은 금액의 이자가 줄었어요.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서로 뭐다? 같다. 이게 서로 같아. 그러니까 이자가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는 똑같아.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시험에 또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이자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금액에 뭐가 증가한다?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림 보고 시험 질문에 말이 나오잖아. 말을 그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말 OX를 항상.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금이 적잖아요. 처음에 원금 균등, 원금은 얼마 갚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갚은 돈은 얼마? 요거 갚았잖아요. 처음에. 요거 갚았잖아요. 요거 갚고 요거는 뭐? 미상환된 원금인데 원리금 균등 원금이 적게 갚아요. 이 정도밖에 안 갚았어요. 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 예? 이런 형태 나오는 게 뭐? CPA. 그러면 초기에 누가 많이 갚아? 초기에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이 갚죠? 그렇죠?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많이 갚으니까 미상환된 원금은 원금 균등이 가장 낮지, 초기에. 보니까 이해돼요? 아, 그림 보면서 말 나오는 거 OX를 잘 찾아야 돼요. 항상 그림 보면서. 돈은 이만큼 갚았고 미상환된 원금이 요거잖아요.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잖아요. 원금 균등이. 그만큼 갚은 금액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림 보면서. 자, 여기서 또 여러분 매 기간 100만원씩 갚아요. 매기간 100만원씩 갚으면 뭐가 문제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인 채권자는 손해를 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손해를 안 봐야 되죠? 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해서 나온 게 GPM이에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출해준 원금에 실질적 가치가 하락을 하는 문제점 발생하죠. 이걸 어떻게 해요?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GPM이다. GPM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낮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발생해서 높게, 인플레이션은 발생해서 이렇게 점점 높게, 5년 차까지는 원리금 균등보다 낮게, 6년 차는 이렇게 높게 해서 이제 가는 게 GPM이에요. GPM. 요 끝에 있는 점 있죠? 끝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뭐 이런 형태로 뭐 간다 이런 얘기예요. 끝에 이제 이렇게. 끝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은 뭐 이렇게 간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 GPM에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 또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인데 요 개념 벌써 두 번 출제했거든요. 개념. 처음에 돈을 낮게 갚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 젊은이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고 5년 이내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예, 원리금 균등보다 낮게 갚으니까. 그래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이나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바로 GPM. 그러면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GPM의 초기는 지금 원리금 상환액을 상당히 낮게 보잖아요. 자, 원리금 상환액이 뭐보다?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이다. 원리금 20만 원이다. 그럼 얼마? 이자 80만 원에도 못 갚잖아요. 100만 원이니까 20만 원 해봐야 80만 원 이자도 감당 못해요. 이럴 때 대출받은 금액,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80만 원을 대버린 그 이게 뭐죠?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이 대출금보다 초기에 높아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대출금보다 초기에 융자 잔고가 더 많아지는 현상, 마이너스를 부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뭐가 나타난다? 상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상환. 자, 이게 아까 대출금이죠. 요선 초기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내려온다. 예? 이런 형태로 증가하다가, 잘 보세요. 융자 잔고가 증가하다가 점점 내려오는 형태. 이게 바로 뭐다? GPA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도. 요거 시험에 네 번 정답 물었어요. 중도 조기 상환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 어느 거?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요거 네 번 정답 출제했어요. 자, 중도 상환 시점에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가 가장 낮은 거.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 그럼 또 시험에 말하는 거 요거 초기에.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거? 원금 균등.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거 뭐다? GPM.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죠.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림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를 지문으로 출제하거든요. 계산은 원금 균등 아니면 원리금 균등이고, 계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 몇 개 배웠어 지금? 세 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대출 세 개. 여기다가 또 하나 있어. 자, 또 하나 더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대출 1억 받았어요. 연 이자율 5%면 이자는 얼마? 이자 1회차 초기 얼마? 대출 1억 받는데 연 이자율 5%면 얼마? 얼마? 500만 원. 요 이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돈을 안 갚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일정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만기까지. 그게 이자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처음엔 똑같은데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내려와. 이게 이자. 이거는 뭐다? CPM. 그러면 여러분이 만기까지 한번 갑니다. 만기까지 갈 때 대출금은 다 갚거든요. 만기 가면은 융자 잔고가 제로라는 건 대출금은 다 갚아요. 그럼 뭐가? 이자가 누가 많아?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많죠? 그럼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여러분이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돈을 여러분 더 많이 갚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 많거든요. 원금 균등보다 뭐가? 원리금 균등이 더 많이 갚아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이 갚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아요? 한번 물어봐야지. 왜 대출 받아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머리 아프기 싫다. 돈 매월 17만원씩 넣으세요, 통장. 넣으면 돼. 근데 매월 은행에 전화해야 돼요? 이번 달 얼마 내야 됩니까? 다음 달 얼마? 귀찮죠? 근데 요즘 좋아졌어. 알아서 카톡으로 와, 나로. 나로 전에, 예? 만기, 이제 대출금 넣기 전에, 며칠 전에, 얼마, 이번 달 얼마입니다. 야, 그러니까 요즘은 뭐를 받는 게 유리해? 그러면은, 여러분은? 원금 균등. 여러분 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 첫 달부터 갚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하다? 원금 균등이 유리하다. 이자가 전체 기간 보면. 근데 주의해야 될 건요, 전체 기간입니다 지금. 근데 내가 예? 만기 15년인데 나 2년만 살다가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받아서 팔겠다 하는 사람은 고민해야 돼. 그때는 뭐가 유리해? 예? 원금 균등이 되냐 원리금 균등이 따져봐야 돼. 2년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컴퓨터가 있으니까 쫙 계산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대출을 받으시면 돼.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 여러분 귀찮으면요 은행 가시면 돼. 설명 제일 잘 해주는 은행 넘버원 신한은행. 신한은행 제일 잘 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은행. 그러니까 모르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갔다가 국민은행 갔다가 또 이해 안 되면 우리 은행 가시면 돼. 은행 한번 한 다섯 번 순회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 완벽히 이해. 끝. 아니요. 물어보세요. 지금 대출 받고 싶은데 고정금리가 유리합니까? 변동금리 유리합니까? 부터 묻고, 그 다음에
돈 갚을 때 어느 게 유리합니까? 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줘요.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 TV까지 보여줘. 아이패드에서 보여달라고 해. 신학능 하면 딱 보여주면요. 그림이 뭐 이상한 그림이 탁 올라와. 원금 균등을 넣고 올리면서 이 사례로. 그러면 더 빨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와. 이게 뭐죠? 만기에, 여러분 만기까지 대출금은 안 갚아. 뭐만 갚아? 이자만 갚아. 만기까지 대출금은 안 갚아요. 저 원금은 안 갚아요. 그래서 만기에 대출받은 금액 전액 상환하고 매기간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또는 줄여서 만기 일시 상환 방식. 그럼 이자는 그럼 결국 누가 제일 많이 갚는 거야? 그림 봤더니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제일 많이 갚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받는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근데 이제 많이 또 요거 이용하신 분이 있대. 예? 대출 받을 때 요거 이용하신 분 많아요. 또 보기보다. 예? 특히 어디서 많이 받냐면요. 카드론 이런 데서. 그게 이자도, 이자율도 높은데 돈도 많이 갚아. 그러니까 카드론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배워서 시험 문제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유리한가?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돼. 원금이자 갚아 나가는 방식 세 가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 또 하나 덧붙여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 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329페이지 저당의 유동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